이 전차들 전부 달라 보이지만 모두 K2 전차랍니다. 나라마다 특색에 맞게 도색을 한 건데요. 이 모양과 색 그냥 칠한 게 아니라 다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데 두둥 탁. 산악지형이나 수풀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녹색, 사막지역에서는 모래색, 설원지대에서는 흰색, 각 지역 특징에 따라 전투복의 색상과 무늬가 달라지는데요. 이렇게 다른 색상과 무늬를 사용하는 이유는 위장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위장이란 부대, 무기, 장비 및 시설이 적에게 탐지 또는 식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은폐 및 변장을 뜻하는데요. 이러한 위장색과 위장 무늬는 전투복뿐만 아니라 무기에도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기에 어떤 위장색 과 무늬가 쓰일까요? 먼저 전차의 위장은 전투복처럼 주변 환경에 맞게 다양한 색상의 위장 무늬를 적용합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전차의 위장 무늬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색을 비대칭 무늬로 도색한 건데요. 비대칭 무늬를 사용하기 전 1차,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을 교차한 줄무늬 패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줄무늬는 오래 사용되지 못했는데요. 전차의 형태를 도드라지게 해서 적에게 발각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후 주변 환경과 비슷한 단색으로 칠하거나 나무와 덤불을 세세하게 그린 위장 무늬를 그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자연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전차의 형태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비대칭 무늬를 널리 이용하게 되었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차의 위장 무늬도 비대칭 무늬를 사용하고 있죠. 이 무늬에 적용되는 색상은 미국에서 개발한 MERDC 위장인데요. MERDC 위장에는 눈과 같은 흰색, 토양과 비슷한 붉은 계열, 사막 등 모래와 비슷한 노란 계열, 숲풀, 산림과 비슷한 녹색 계열이고 야간을 대비한 검은색까지 총 12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이 색상들을 운용 환경에 맞게 선택해서 도색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주로 국방색, 황토색, 모래색, 검은색을 표준 색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렁이같이 생긴 무늬 뭔지 아시는 분? 친밀성을 위한 게 아니라 위장 효과를 위한 겁니다. 채도와 명도, 색상이 대비되는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사용해서 무늬를 그리면 대비 효과가 극대화되어 물체의 윤곽선을 쉽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MERDC의 후속 무늬 나토 공용 위장 3색을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녹색과 갈색, 흑색을 균등한 비율로 칠하거나 흑색의 비율을 높이고 녹색과 갈색의 명도와 채도는 낮춰서 주야간 위장 효과를 더욱더 높인답니다. 그럼 환경 차이가 없는 하늘의 전투기나 늘 푸르마다의 전투함은 위장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죠. 전투기와 전투함에도 위장은 필수인데요. 전투기의 경우 초기에는 전차와 마찬가지로 지상 환경과 비슷한 색으로 다색 위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장 방식은 적어도 드론이나 헬기에도 적용돼서 효과적으로 운영됐는데요. 하지만 전투기에는 단점으로 작용됐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적기는 혼란시킬 수 있지만 지상에 있는 적에게는 너무나도 잘 보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체 상면과 하면을 다르게 칠하는 투톤 방식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요. 동체 상면은 지면과 흡사한 색을, 동체 하면은 하늘색에 가까운 청회색을 불규칙하게 칠하고 야간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일부 기체의 경우에는 하부를 검은색으로 도색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적을 교란하기 위해 특이한 위장 무늬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와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전투기 아래쪽에 가짜 캐노피 무늬를 그려놓기도 하는데요. 이는 공중전을 하는 도중에 전투기의 상하를 헷갈리게 해서 적을 교란하기 위함이랍니다. 항공모함이나 전투함 하면 무슨 색이 떠오르세요? 띵동댕! 위장을 한 건가 싶겠지만 가장 완벽한 색으로 위장을 했다는 사실. 회색 계열은 수평선의 색과 유사하고 수평선 근처에서 해모와 조합되면 더욱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회색은 대표적인 무채색으로 사람의 시각에서 가장 식별이 안 되고 식별되더라도 거리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다른 색상보다 반사율이 낮아서 적의 함정이나 항공기가 레이더로 탐지하기 어렵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전투함은 주로 회색 계열로 도색하고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함재기도 회색으로 도색을 한답니다. 아, 그렇다면 같은 바다에서 운용하는 잠수함도 회색으로 도색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전투함과 달리 잠수함은 대부분 검은색으로 도색하는데요. 잠수함이 주로 빛이 잘 닿지 않는 수심 150m 이내에서 잠항하기 때문에 매우 어두운 주변 환경에 맞추고자 검은색을 채택한답니다. 검은색으로 도색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검은색은 빛을 가장 적게 반사하는 색이기 때문에 항공기 등에 피탐될 가능성이 적고 잠수함의 소음을 줄여주는 흡음 타일이 대부분 검은색이기 때문이랍니다. 간혹 검은색이 아닌 녹색 잠수함도 있는데요. 녹색 해조류가 많은 얕은 연안 해역에서 운용하는 경우 은폐하기 용이한 녹색으로 도색을 한답니다. 이처럼 첨단 전력이 적에게 들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숨겨주는 위장! 앞으로는 또 어떤 위장 방법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도 재밌었다면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그럼 바닷속으로 슉 숨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색 보색이에요. 제가 안 보이시죠? 파도처럼 흘러갈게요. 후.